시작합니다. 경주거리 1800m 구경조 제4회 경기도지사 배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. 안쪽에서 1번 오경환 기수의 천운과 2번 이상혁 기수의 탐라완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바깥쪽에서는 9번 마 문정균 기수의 유로파이터와 10번 마 문세영 기수의 골든로즈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. 1코너에 진입했습니다. 안쪽에 있는 1번 마 오경환 기수의 천운이 약 반마신 차로 2번 마 이상혁 기수의 탐라환이를 앞서고 있습니다. 그 뒤를 따르는 말은 안쪽에서 9번 마 문정균 기수의 유로파이터입니다. 7번 마 러브캣과 10번 마 골든로즈, 8번 마 최대풍속, 12번 마 유상환 기수의 센텀, 4번 마 조경호 기수의 럭키마운틴 등이 중위권을 형성해 있습니다. 선두는 1번 마 오경환 기수의 천운입니다. 1마신 정도 앞서 나가고 있고 바깥쪽에서 2번 마 이상혁 기수의 탐라완이가 2위로, 안쪽에서 9번 마 유로파이터가 3위로 그 뒤를 10번, 7번, 12번, 8번, 4번, 11번 순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. 13번 마 윤태혁 기수의 백락고가 최하위권에서 6번 박시천 기수의 감동의 주말과 함께 경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.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. 경주 초반부터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1번 마 오경환 기수의 천운입니다. 바깥쪽에서 9번 마 문정균 기수의 유로파이터가 이제 1번 마를 넘어서면서 3코너에서 9번, 1번, 2번, 7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그 뒤를 10번, 8번, 12번, 4번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. 3코너를 선회해 4코너에 진입합니다. 선두는 9번 마 문정균 기수의 유로파이터입니다. 뒤를 쫓는 1번 마 오경환 기수의 천운, 약 2마신, 3마신 정도 거리차 벌어져 있고 7번 마 러브캣과 2번 마 이상혁 기수의 탐라완이가 따르면서 9번, 1번, 7번, 2번, 8번, 10번 순으로 결승 선양하는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. 선두 유지하는 9번 마 문정균 기수의 유로파이터입니다.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번 마 오경환 기수의 천운입니다. 9번, 1번 두 마리의 거리차가 다시 좁혀지고 있고 7번 마 최범용 기수의 러브캣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줍니다. 한가운데 있는 1번 마 오경환 기수의 천운이 9번 마를 넘어섰습니다.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7번 마 최범용 기수의 러브캣 7번 마 1번 마를 넘어섭니다. 7번, 1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그 뒤를 4번, 10번 순으로 따릅니다. 선두는 7번 마 최범용 기수의 러브캣입니다. 안쪽에 있는 1번 마를 바깥쪽 4번 마 럭키마운틴이 넘어섭니다. 7번, 4번, 1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. 7번 마 최범용 기수의 러브캣이 제4회 경기도지사 배경주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. 경주거리 1800m로 펼쳐진 제9경주 제4회 경기도지사 배경주였습니다. 국내산 최강의 안마를 가리는 자리 결승선